안녕하세요. 윤세진입니다. 오늘은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상속인은 망인, 즉 피상속인의 생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상속을 진행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망인의 사망에 상속 현황을 잘 알지 못할 때 상속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상속인들이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 망인의 채무는 상속 재산만으로 청산하고 상속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산의 결과 상속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의 전부 포기를 의미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 정도를 파악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 중 어떤 것이 더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청산 과정에서 상속 채무가 더 많아도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재산에서 채무의 변제 책임이 없고 만약 상속 채무를 변제하고도 재산이 남는다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위해 준비해야 될 서류는 무엇일까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그 연월일,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신고 연월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 상속인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한다는 의사 표시 및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야 할까요? 망인이 사망하면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남겨둔 경우 상속세 등 별다른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고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만을 한 채 세금 납부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정 상속인이 망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정 상속인은 망인의 상속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청산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의 상속 재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상속인은 한정 승인과는 무관하게 그 보유 기간 동안에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상속 재산을 청산하기 위해 이를 경매 등을 통해 매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한정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그 상속 재산에 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정 승인을 한 후에 망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민법은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이 한정 승인 심판을 받은 후 해야 할 일정한 후속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한정 승인 심판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합니다. 2. 공고기간 두 달이 경과하면 상속인은 그때까지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지를 고려한 후 각 채권에게 비율로 배당 변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근저당권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자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은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이 순서대로 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들도 전부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일 때
단순히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망인의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기에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는 상속인이 망인의 상속 채무, 재산 등을 조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같이 유관기관들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상속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한 뒤 위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금융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상속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망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 재산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 3개월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 채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한정 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현재 자신이 조사해서 알고 있는 상속 재산만을 빠짐없이 재산 목록에 기입하면 되고 알지 못한 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망인이 사망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 그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망인에게 채무가 있는지 몰랐거나 법으로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이는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속인은 망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망인에게 채무가 있는지 몰랐다거나 상속 포기 제도를 알지 못했더라도 더 이상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하고 한참 뒤에 상속 채무가 발생했다면 특별 한정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고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은지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를 했는지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정 승인 심판을 합니다. 상속 채무를 남긴 망인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상속인에게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다양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 상속인의 재산 가압류, 승계 집행문 발급 등 망인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권자가 행한 조치들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상속인이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채권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 신고에 하자가 있어 한정 승인, 상속 포기가 효력이 없다고 다투기 위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상속 재산 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